일이 싫지는 않지만 저 인간 때문에 출근하기 싫다. 무대뽀처럼 앞뒤 안 가리고 몰아붙이는 김 부장. 일만 시키면 전 못하겠는데요가 먼저 튀어나오는 자신감 없는 신입사원. 입만 떼면 옛날에는 말이지로 시작하는 태고정 무용담과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아재 개그를 반복하는 거래처 사장님까지. 나는 일보다 사람이 훨씬 어렵다.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을 한 방에 끝내는 인간관계 처방전. 커뮤니케이션 관련서만 600권 이상 집필한 명실공히 우리 시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알려주는 감정 소모 없이 상처받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과 적당히 잘 지내는 35가지 기술 대방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상사를 대하는 법의 포인트는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무조건 같은 편임을 어필하세요. 수동적이며 자기 긍정감이 낮은 부하 직원은 사소한 일로도 좌절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상사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끝없이 말을 이어가는 거래처 사장님의 말을 끊으려면 순간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포인트. 그만하라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는 기술을 연마하세요.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비장의 한마디, 앗! 외쳐보세요. 불편한 사람과 적당히 지내는 기술로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이제 그만! 불편한 사람과 상황에 대처하는 35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 불편한 사람과 적당히 잘 지내는 방법.